콩나물하고 차돌하고 같이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에. 안녕하세요. 고독한 사장입니다. 오늘은 소갈비 해장국 전문점으로 하는 제주새우 해장국 국성점에 왔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양이 어마어마해요. 원래 모든 메뉴가 이렇게 다대기가 돼 있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요. 맑은탕으로도 미리 말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는 빼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빼주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선지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다 먹겠죠.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럼. 아,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소스로 주는데요. 이 소스에다가 한번 차돌 찍어 먹어볼게요. 콩나물하고 차돌하고 같이. 콩나물하고 차돌하고 같이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소스에. 이 소스가 예술이네요, 아주. 선지도 찍먹. 이 안에 당면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당면도 들어있고, 개인적으로는, 와, 부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콩나물하고 아삭아삭하게 씹어 먹는 게, 콩나물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아, 아세요? 아, 제가 대신 먹어드립니다. 밥도 흑미밥이에요. 맛있겠죠? 양이 엄청 푸짐해요, 여러분. 부추하고 다시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소스가 엄청 매력적인데요. 자, 여러분, 아세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선지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잘라서 먹을게요. 자, 소스를 듬뿍 찍어서 다시 콩나물 듬뿍 장을 찍어서. 자, 후후 불어서
메뉴가 아주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탕 종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소갈배장국하고 차돌해장국, 그다음 내장탕, 한우 소머리장국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차돌을 좋아하거든요. 뭐 안 좋아하는 게 없, 안 좋아하는 게 없지만 뭐 다음에는 내장탕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내장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 당면. 자, 또 다시 한번 듬뿍 소스를 발라서 소스와 진짜 예술이에요. 양도 너무 많고요. 자, 다시 한번 듬뿍 담아서 먹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오심 국물을 주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좀 넣어서. 자. 시원하고 몸 아삭하고 맛있어요. 이제 밥을 한번 말아 볼게요. 금요일은 휴무이고요.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주새우 해장국 옥성점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